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남노예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노예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양날을 위해 기도하며, 노예에 속한 지교회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93회기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한 총대들에게 영력과 지혜와 예와 배려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해물을 차릴 때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장에 노회장님의 해물을 진행하는 임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림 있게 하시고 평안한 노예로 이끌어가게 하셔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아름다운 성노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노예사나 교회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임차료와 교역자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픔과 분열이 있는 교회와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하는 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교회가 튼튼히 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세우신 최재범 목사님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께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미국의 리디머 교회는 2017년 팀 켈러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세계의 지역교회로 분립을 하였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교회, 웨스트사이드 교회, 미드타운 교회로 분립이 되었는데, 이스트사이드 리드머 교회 담임으로는 한국계 목사님인 아브라함 조 목사님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조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 10월호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회 이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교학자 앨런 허쉬는 체스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퀸을 빼고 연습하는 것이다. 퀸이 나빠서가 아니라 퀸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퀸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게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퀸을 제외하고 체스를 배우면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이는 수를 배울 수가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기를 들 때 차, 소 떼고 연습을 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 조 목사님은 체스에서 퀸을 교회의 목회에서 주일 예배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목회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일 예배에 모이는 숫자,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와 목회는 대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다른 선물을 제대로 활용해 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는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체스를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나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상황에 의해서 빼앗겨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중에 자기의 잃어버린 경우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로 시대에 많은 박해를 겪으면서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할례, 이스라엘의 민족, 베냐민 지파, 율법의 열심, 교회를 박해하던 것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버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적대자들에 의해서 빼앗겨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전에는 그것들을 유익한 것으로 여겼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고 빼앗겨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리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잃어버림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잃어버림은 자신의 능동적인 행위이고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에, 목회에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계획들, 행사와 사업도, 선교와 봉사도, 성도들 사이의 교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배마저도 잃어버렸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잃어버린 것들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얻어 싸우려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리는 연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복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것을 새롭게 지키고 또한 갖고 나가는 우리의 목회와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구자들이 가톨릭교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고귀한 진리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외쳤던 그 진리를 우리도 얻고 우리도 그 안에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회는 평양노회와 분립한 이후 오늘로서 5주년을 맞이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동안 지나오면서 쌓여온 모든 것들, 특별히 자신에게 유익으로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분립할 때의 그 간절했던 화평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 뜻을 위해 함께 섬기는 노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이는 우리 평남 노회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섬기는 노회가 되어 더 힘있게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남노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평남노회 제193회 정기노회를 개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노회 모든 교회들, 모든 주님의 종들,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회 모든 교회들과 노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전의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며 그 안에 함께 서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헌금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헌금은 우리 노회의 특수선교를 담당하여 섬기시는 특수선교 사역자,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그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헌금 기도, 회계 김철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각 시찰의 효기 목사님과 회계 장로님, 헌금위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공의를 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남노회 제193회 정기노회를 은혜 중에 개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노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힘들고 공부한 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워낙 이런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배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헌금이 어려운
어려운 시기에 특수 성경에 애쓰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193 청남도의 교회와 새로 구성될 임원들 교회와 함께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손
박수 한번 주시죠. 먼저 전 노회장님 오셨으면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노회장님들 그리고 장로 후 노회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전 노회장님, 부노회장님들 이렇게 건강하셔서 노회와 함께 참석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회원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격려. 오늘은 은퇴공로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은퇴공로 원로 목사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회 참석을 안 하시고 대신 지난 14일 노회 회의실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노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접대를 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노영환 목사님 한 분 병환 중에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역 선교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계시면은 소개와 인사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박 사역하시는 남민호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 또 선교사님들 계십니까? 다른 노예 내비는 안 계시죠? 네, 동역 노예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신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목사님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급한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밖에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72서 6486, 차량주 되신 분은 속히 차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72서 6486입니다. 다음으로 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찰에서는 출석 인원을 미리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발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록을 가져오신 교회는 간사에게 당회록을 제출해 주시고 규칙부에서는 바로 당회록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신찰 서기는 좌측 앞으로 와서 회의안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노회원들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오전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후에는 안 쉬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이 30분입니다. 뒤에 시계로 30분인데 10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도 저 2층에도 각 시찰별로 의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서 계신 분들 2층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380경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강북 시찰장 허영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힘겨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함께 하셔서 성모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대문을 이제 시작하고자 오니 마친 시간까지 순수 맡은 모든 일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혜 영과 덕으로 올바른 판단력과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성모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단 회원 점명 시간입니다. 서기께서 회원 점명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점명하겠습니다. 각 시찰장께서 이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하고 강북이 인원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장 노현 총대들의 출석 보고를 드립니다. 네, 서기가 노현 출석사항 보고하겠습니다. 네, 목사 총대 393명 중 21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총대 215명 중에 121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34명이 출석을 해서 304명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평남노회 노회장인 나는 제193회 평남노회가 개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장 이제 절차 채택 시간입니다. 절차 보고 시간입니다. 회원 6쪽에 인쇄된 노예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차에서 7번 입원 선거 및 신구 입원 교체하고 8번 기축부 보고 순서를 바꿔서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순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칙부 보고를 임원 선거, 신고 임원 교체 전에 절차를 바꿔서 보고했습니다. 그 사정은 임원 선거 후에 자리를 이석한 회원들이 계셔서 그 이전에 교칙부 보고에 교칙 개정안이 있는데 3분의 2 이상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합니다. 이 절차 보고 어떻게 할까요? 임시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임시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결정이 있습니다. 찬성은 예 해주세요. 네. 예, 받기로, 임시로 받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이제 지시위원 및 정리위원 선정 시간입니다. 예, 지시위원, 정리위원 선정. 어떻게 할까요? 의장 자격. 예, 의장이 자격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허락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지시위원으로 영광교회 한일수 장로님, 건강한교회 김종선 장로님, 정리위원으로 큰빛교회 정춘원 장로님, 우이동교회 김수복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드리도록 하시죠. 한일수 장로님, 김정선 장로님, 네, 두 분이 한쪽으로 서시고요. 김수복 장로님이 왼쪽으로 오셔서 경례위원으로 네, 정춘원 장로님, 김수복 장로님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서류 보고 시간입니다. 서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기가 서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안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보고 드립니다. 1. 목사 임명 접수.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예, 재청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1번 그 강남시찰 강북교회 장로 김혁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회의안에 보면은요, 192-10 서울 참빛교회 장로고 시청원. 예, 서기보고 내용이 아니죠? 몇 페이지입니까? 임원 보고는 그럼 따로 하는 겁니까? 예, 따로. 예, 임원의 보고는 그때 다시 하는 다음 시간입니다. 예, 서기보고 받기로 동의 채점 있으셨죠? 예, 찬성은 예해 주세요. 예, 서기보고 받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 간과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회원 전면에서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강북시찰 더 행복한 교회 이상일 목사는 회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제입니다. 다음으로 임원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기께서 임원회 보고 하시겠습니다. 회의안 23쪽입니다. 임원회 보고 드립니다. 제192회기 임시임원회의 1안건토의 장립평안교회 이인국장으로 이광희 목사를 파송하도록 하라. 2. 불안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기용성 목사를 파송하기로 하다. 유일무을로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합니다. 예, 제청이 있습니다. 예, 의견 말씀하세요. 공문 넘버 192-10에 보면 서울 참빛교회 장로시청원 건이 있었고요. 192-48에 보면 고시부에서 임원회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참빛교회에 관한 건데요. 192회기 보고서 33쪽에 보면은 서울 참빛교회 경우 타교단에서 이미 장립하여 신부 중임으로 고시부 교육이 면담 후 장로 심호 허락하기로 하다. 서울 참빛교회 장로 심호 허락이 되었으므로 당회가 구성되고 박순호 목사가 이미 이 목사였으므로 이 목사로 허락하다. 이미 다 이렇게 봤는데 192-10에서 서울 참빛교회에서 장로 고시 청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임원회에서 고시부로 좀 보냈고 고시부에서는 192-48에서 고시부에서 보고를 한 걸로 이게 나옵니다. 참고로 보면은 우리 평남도의 고시규정 제3조 3항 나라에 보면은 타교단에서 안수받고 온 장로는 전 과목을 고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미 192회기에서는 받고 그 다음에 고시부로 이게 넘어간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원회에서 설명해야 될까요? 고시부에서 해야 될까요? 예, 고시부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뭐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고시부장입니다. 예, 2번 마이크입니다. 예, 2번 마이크요? 예, 고시부장 이금홍 목사입니다. 아, 저희가 그 아까 우리 김영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번하고 2번하고가 상충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임원회에서 고시 청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고시부로 서류가 넘어와서 저희는 고시 청원을 저희 고시부 임원회에서 같이 임원들이 상의하면서 결정한 바는 그 1번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192회기 고시부 고시를 치러 그 교육 후 면접을 하고 그리고 고시 합격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된 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교육을 했고 그리고 면접을 하고 규정대로 면접을 하고 고시 합격한 것에 대해서 임원회에 다시 보고한 사항입니다. 고시부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설명 되셨습니까? 네. 내가 1번 마이크요. 우리가 타교단에서 있던 교회를 우리 노회로 받을 때는 교회를 받을 때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당회와 그 모든 임원들을 그 다 받는 겁니다. 인디션을. 그런데 우리가 타교단에서 오는 장로에 대해서 규정할 때는 그분이 개별적으로 올 때는 그렇게 우리 규정이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초대 교회가 우리 노회에 가입할 때로 2007년에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받아줬기 때문에 교회를 받는 분은 당연히 담임 목사와 당회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방주교회도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때 방주교회도 당회원들을 다 받아서 당회원들이 뭐 고시를 친다거나 또 다시 안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빛교회도 다른 교단에 있던 교회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 전례를 똑같이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것과 교회 전체를 우리가 타교단에 있는 교회를 받을 때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좀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노회가 오전 12시까지 시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원 선거 또 임원 교체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번 마이크요. 초대교회 김성식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방주교회 장로님들 고시 다 새로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예, 그 고시부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 되신 예. 말씀하세요. 2번 마이크요. 강우시타 신영기 지역성 목사입니다. 고시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 이미 다 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서류가 왔으면 임원회에서 이게 다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친절하게 다 다뤄서 다룬 내용들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삭제하시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항을 삭제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락이요. 뭘 허락입니까? 예, 임원의 보고 받기 허락입니까? 아니면, 예, 1번 마이크요? 잘 몰라서 그런데, 192-135번에 보면은, 총회 세계선교부 선교목사 승진협조조약, 이 영남 선교사 세계선교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세계선교부에서 명단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참빛교회 장로 문제 먼저 결론 짓고 말씀하시죠. 예, 참빛교회 장로님들 관련된 내용 고시부장 보고하셨고 설명해 주셨고 또 세 분 목사님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락이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허락인지 예, 이 임원회 보고 받기로 허락을 받고요. 참빛교회 장로 관련 보고 삭제하기로 예, 삭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예, 대청했습니다. 찬성은 해 주세요. 예, 삭제하고 받기로 허락되었습니다. 예, 또 세계선교부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1번 마이크입니다.
190이라지 135번에 보면은 성일 세계 승교 부승교사 승진교 출선 이경남 세계 승교 보내기라 했는데 세계 승교부에서 정치부에서 명단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단은 보내기로 했고 보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보내도록 하면 되겠죠? 같은 건 예. 회의 33페이지에 우리 임원회에서 192-135 총회 세계 선교부 선교 목사 성빙 협조 요청 인도 라보선 선교 사건을 세계 선교부로 보내기로 하다. 요번에 군함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해서 총회 세계 선교부하고 협조해서 노회로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회에서 명단이 안 오다가 있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네.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보내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예, 설명하시죠. 예, 저희가 임명청원을 했는데, 아직 임명청원 증서가 그 해당도에서 오지 않아서 못 보낸 걸로, 이렇게 예, 임명 증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임명이 오면 보내도록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사항 없으시면 임원회 보고 받아주시죠. 예, 동의했습니다. 대청했습니다. 찬성하면 예 주세요. 네. 예, 받기로 결의됐습니다. 일단 헌의 보고 시간입니다. 예, 서기께서 헌의안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안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청원안은 강서시장에서 내용입니다. WCC와 KNC, NCCK의 정체성에 대한 총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 청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열제일교회 김상용 장로 근속회 청원입니다. 세 번째는 저기 목사님 45쪽부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45쪽부터 아니고 4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권이 있는 건데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정치부 보고입니다. 각 교회에 관한 청원. 유민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예, 대청했습니다. 추가사항 한 가지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청원안이 있죠? 예, 추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평양도에 때 65회기 때 결의한 사안입니다. 노회 가입 및 신설권에 관한 것입니다. 노회 시찰에 평남도의 소속 교회 또 평남도의 소속 기관에서 개척한 교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은 뭐 다 그 노회에서 노회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노회 가입 신청을 하는데 시찰에서 받아서 그 미자리 그런 교회들인데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입을 시키면 나중에 저희 노회가 굉장한 부담을 재정적인 부담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년 지나면 동물 성장기관에서 그 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복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평양 노예 때 이런 그때도 그래서 이런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부에서 임원회에 보낸 사안입니다. 임원회의 정치부로부터 요청은 이미 평양 노예 때 결의된 사항이고 지켜져 와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 내용을 세 측에 수록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평양 노예 제목을 읽어주세요. 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예 가입 및 신설권. 노예 시찰의 성남노예 소속 교회. 성남노예 소속 기관에서 개척한 교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1번 마이크. 예. 강남 시찰 조남주 목사입니다. 제가 그 당시 불림 노회장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거기 첩부 사항을 하나 해야 돼요. 혹시 타 노회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그 노회장 추천을 받아야 가입한다. 왜냐하면 우리 노회 소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타 노회에서도 우리 교회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회장이 허락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거기다 추가를 하시면. 네, 추가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미 노회에 결의된 사항입니다. 네. 추가해서 받겠습니다. 교칙은 교칙부로 보내도록 하고, 예. 전체 받기로 동의 예정 이미 있습니다. 예. 정원상 추가해서 찬성할 예, 2번 마이크요. 강북시찰 호산남교회를 섬기는 김지한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정책교육기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도 있고 정치부 192회, 제가 정치부장, 102회 정치부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올라온 한 건이 뭐냐면 교회가 단품 중에 분립돼서 나갔을 때, 또는 불리듯이 않더라도 대책에서 나갔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받아주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총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타노에서 올 때 그 노회장의 추천서를 요구하지만 실제로 그랬을 경우는 노회장 추천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럴 경우 안 받아주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정치부에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해서 그 당시 건의안을 냈고 작년 총회 때 94회 총회 때 결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분리돼서 나가서 받아주지 않아서 노회장 추천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 서로 노회장 추천을 안 해주고 그게 가입을 방해할 경우 총회장 직권으로 이북노회 소속교회들은 지역교회 가입하도록, 지역교회 소속된 교회들은 이북노회 가입하도록 총회장의 직권으로 명령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항을 우리가 결의해버리면 총회 결의와 상충됩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노회 그래서 가입할 때 다른 노회장의 소속 노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니까 그 노회에서 우리는 그런 양식이 없습니다. 총에 그런 양식이 있습니까? 우리 못해줍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노회 가입하는 경우.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대비하고 이것을 신중하게 결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노회 소속 교회에 가입할 때 예, 노회장 추천서를 받기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총회 결의와 상충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규칙은 규칙으로 보내고 학교로도. 예, 이 규칙부로 이 사항은 보내고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아까 동의 제청은 이미 있습니다. 예, 찬성은 예 해주세요. 네. 예, 그러면 이 사항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하고 받기로 결의되었습니다. 회장, 규칙부 보고 시간입니다. 예, 규칙부 보고 허락하십니까? 예. 교체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기 장소한 목사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가보고 임원회 일에 있었고요. 실행위원회 일에 있었습니다. 허리사항을 보시면 규칙 개정안 현행이 있는데요. 3장 임원 및 그 임무 8조의 임원의 그 임기와 선거에서 1조 1항, 1항입니다. 본노예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0월 정기 노예 시행 본회의에서 계산하되 1차에서 총 투표자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에서 다 투표자로 한다 해서 개정 후입니다. 예. 아, 그럼 집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입니다. 네. 임원과 네. 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이 규칙 개정권은 지난 9월 25일 우리 노회 임부장 회의를 모여서 임부장 회의 때 자세히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부장님 말씀하세요. 다른, 보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내서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가 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미 35명 모이셔서 이 전반을 다 검토했습니다. 예. 1번으로 마이크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예. 크게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일반로 바보 투표를 바보 해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축조요. 예. 축조하지 말고 언제 다 봤는데 회의를. 예, 임부장회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부를 묻지 않은 말씀이고 또 한쪽에서는 축조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번 마이크. 강국시장 지용성 목사입니다. 아까 노회장님께서 노회 진행에 대한 시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일괄 처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73쪽입니다. 규칙보고서의 그 항, 사항, 채택 사항을 보게 되면 재판부의 중립 의무, 재판부는 사적으로 소송 당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부 과반수의 찬성을 즉시 사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9명인데요. 과반수에 의해서 사퇴를 시키면 그러면 재판부는 8명을 하는 겁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또 사퇴시키면 7명을 하는 겁니까?
약간의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에 보게 되면 개척이라고 있습니다. 또 회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아니면 원고가 좀 내가 불리하다 해서 그분이 좀 이런 사적인 어떤 것이 있으니 이분을 개척시켜주세요 라고 재판부에다 내게 되면 재판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상의를 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분을 개척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고선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삭제하고 일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서 동의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4번 73쪽에 세칙 수정사항이죠. 재판부 관련 4규 4번, 5번은 삭제하고 전체 개정을 일괄적으로 받자는 동의 개정까지 있습니다. 네, 가부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이 규칙 개정권은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되도록 합니다. 3분의 2 출석은 이제 되어 있고요. 오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미 출석되어 있고 찬성하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다 있고 반대하시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죠. 예, 없으십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 규칙 개정안 73쪽에 세칙 4번, 5번 삭제하고 받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 임원선거 시간입니다. 예, 임원선거 시간입니다. 허락하십니까? 예. 임원선거에 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기께서 선거 규칙 발표하는 거 허락하십니까? 예. 청남도 규칙 제3장 8조 임원의 임기와 선거. 1항, 본노예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0월 정기 노예 시 개선하되 1차에서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로 한다. 2항,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3항, 장로 노회장은 목사 노회장 3년 경과 후 4년 차에 선출한다. 이 회계 목사 부노회장은 연임한다. 이 규칙 2항에 의거 제193회기 노회장은 현재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승계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부노회장 선거 시간입니다. 아, 예, 조금 잠깐요. 자동 승계 보고 하셨습니다. 현재 목사 부노회장이신 김봉성 목사님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 되심을 보고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계속하시죠. 예, 이제 부노회장 선거 시간입니다. 예,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시간 허락하십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목사 부노회장 선거보다 장로 부노회장 선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사 부노회장 선거를 이어서 하면 더 절차상 좋겠는데 허락하십니까? 네, 목사 부노회장 선거가 먼저입니다. 네? 목사 부노회장 선거가 먼저입니다. 예, 순서대로는 목사 부노회장 먼저인데 이 편의상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 예, 그래요?
예, 장로 분의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